네, 오늘 빠지는 종목들을 좀 확인을 해보셨는데 한 3에서 4%대 지금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종목을 좀 확인해볼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종목 지난주에 좀 많이 큰 이슈가 있었고요. 급등했던 종목인데요. 예. 노터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노터스 같은 경우 지난주에 뭐 상한가를 찍기도 했었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좀 급등력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지금은 좀 조정기에 접어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장 중에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좀 하락폭을 조금은 좀 만회를 한 부분이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무상증자 이슈라든지 그 HIV 관련된 이제 관련주로 움직임이 좀 같이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임상 유효성 평가 CRO를 이제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임상 실험하기 직전 단계에 임상에 대한 부분을 좀 다른 이제 제약사들의 임상을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부분보다 노터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HIV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무상증자 사실 역대급이었죠. 8배 한 주에 8주를 주는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좀 단행을 했는데 이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은 뭐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자본인 연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약 303억 원 규모의 자본인 연금을 통해서 무상증자를 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실적에서 좀 뒷받침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제 이 임상 관련된 종목인데 조약 쪽에 속하긴 하지만 좀 리스크가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임상 실험을 해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액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구조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꾸준히 지금 뭐 3개년 연속으로 뭐 급격한 성장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은 증가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도 영업이익률이 좀 좋아지 개선될 것이다라고 이번 연도에는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시장 면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었지만 여기서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권리락이 5월 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좀 단기적으로 좀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들이 이미 다 좀 어느 정도 소멸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좀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그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하락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죠. 한 달 동안은 150%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 이런 종목은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좀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도망 가도 된다. 사실 도망이라기보다 추가적으로 들어가시지 않는다. 지금은 들어가시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수익 구간이다. 여전히 수익 구간이다 한다면 그래도 저 수익을 챙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손절가는 7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정리 시기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3%대 낙폭을 기록 중이고요. 8만 1,10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장중에 7%까지도 낙폭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손절 라인 7만 5천 원으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합니다. 네, 한신기 같은 경우 지난주에 한 15%대로 종가를 형성을 했었는데 오늘장은 다시 또 5%가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원전 관련 수혜주죠. 수혜주 중에서도 가장 좀 흐름이 좀 세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원전 관련주는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으로 해서 또다시 한번 움직임이 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지난주에 어느 정도 좀 다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하락세를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한신기 같은 경우가 5%대 하락 보여주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락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오늘 좀 특징이 시장의 특징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대한 수혜주들 중에서 좀 주요 종목들 있죠. 특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주요 종목들이 오늘은 이제 상승 탄력을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고 일부 종목들은 좀 하락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단기 뭐 재료 소멸이라는 부분보다 지난주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죄송합니다. 네, 차익 실현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한 이슈 외에도 우리가 기존의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잖아요. 정책주로서도 계속 나왔었고요. 네, 이제 원전에 대한 재가동이라든지 그리고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제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이렇다 저렇다 변동성이 큰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초 대비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은 계속해서 가져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과의 해외 원전 시장을 공동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또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국내 원전주들의 앞으로의 수출에 대한 수주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아직은 시장에서는 원전에 대한 기대가 한 번씩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렇게 오히려 이제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좀 무거운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그렇게 좋지 못한 예. 상황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실제적으로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순간 주가가 움직일 거고 한신기계라든지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 뭐 일진파워 같은 종목들은 좀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좀 빠졌다고 해서 바로 사실은 좀 매도하는 좀 포트에서 좀 버려야 될 종목이라기보다는요 실제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는 순간이 한 번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좀 버티시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변동성이 큰 만큼 또 그만큼 다시 또 시세를 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신기계는 오늘은 좀 버텨야 될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손절가나 10,000원 정도로 잡으시고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는 14,000원. 전고점이 이제 14,000원, 15,000원 정도 선까지 근접을 해서 했었는데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날 때 그때 좀 매도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신기계 쪽을 뽑아주셨습니다. 오늘 5%대 낙폭을 기록 중입니다. 11,850원대 흐름인데요. 좀 버틸만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또 주셨네요. 손절라인 10,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기계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도 같이 체크해보시죠. 네, SM이 오늘장에서 빠집니다. 사실 뭐 갭상승이 최근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이 종목은 오늘장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SM뿐 아니고 엔터주들이 지금 최근에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급등을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오른 부분도 있지만 예. 지금 시장에서 지금 다시 주도 섹터가 2차 전지라든지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지 지금 완성차 쪽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좀 몰리면서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좀 저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엔터주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이제 S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반등을 좀 시도를 했었고요. 반등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SM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이제 반등이 시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빠지는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추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SM의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워낙에 이제 지난 분기 그리고 작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워낙에 매출액이 잘 나왔었고 엔터주들이 예. 잘 나왔었고 흐름이 좋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사실 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사실 경제활동이 재개됨으로써 조금은 그 수요층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행과 이 공연 쪽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공연 관련된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공연이 재개되면서 티켓 점유율이 엄청 높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매진이 되고 있고요. 무섭더라고요. 지금 뭐 1, 2초를 다투면서 진짜 예 그렇게 어쨌든 오프라인 관련해서는 티켓 판매율도 사실 워낙에 좋고 티켓 판매율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보수적인 부가적인 수입까지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부분은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국내 수요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해외 수요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지금 워낙에 지금 뭐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SM뿐 아니고요. JIP라든지 다른 종목들도 같이 보셔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SM의 또 자회사의 움직임을 또 봐야 되는데 예. SM의 자회사들의 지금 사실은 실적이 좀 부진했던 부분이 SM의 주가를 좀 끌어내린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중에서 이제 또 DOU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DOU가 사실 상장 이후로
급격하게 주가가 좀 우리 한번 DOE에 대한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예. DOE 역시도 공모가 부근까지 진짜 거의 근접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다시 좀 반등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고 DOE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이 또 잘 나왔습니다. 사실 그에 대한 부분 좀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잘 나와줬고 계속해서 아티스트들의 신규 영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국 수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DOE의 어떻게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 해외 매출 비중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SM 뭐 최근에는 다시 한번 또 매각 이슈, 지분 매각 이슈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 나오면서 예. 주가가 조금 흔들리고 있다. 이럴 때 저는 엔터주 같은 경우는 다시 재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목표가 같은 경우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고점이 한 9만 원 정도 선 터치를 했는데 지금 좀 매물대가 좀 쌓여있는 게 7만 원대에서 8만 원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8만 원대 정도를 통과를 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저 상승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SM은 지금은 굳이 버려야 될 단계는 예.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더 하락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매수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스엠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6만 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저점이 전저점이 5만 4천 원대였었거든요. 예, 예. 5만 4천 원대까지 빠지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봤을 때 한 6만 원 선,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선 라인에서 저점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SM은 일단 버텨도 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SM과 DOE 같이 짚어주셨는데 SM의 엔터주들 이제 차트 흐름을 보면은 그나마 좀 반등력을 보여줬던 종목이긴 한데 약간의 지금 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도 좋게 나왔었고요. 손절 라인은 6만 원,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근데 사실 SM하고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깜짝 네. 실적을 기록을 했었고 그런데 JYP는 사실 그렇게까지 또 주가가 형성이 잘 안 되는 흐름으로 보여졌는데 JYP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JYP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JYP도 실적도 잘 나오고 앞으로 아티스트들이 예. 사실 JYP가 지금 엔터사들 중에서 가장 라인업이 좀 화려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화려하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신구 조화가 좀 잘 돼 있다. 한마디로 세대 교체가 좀 빠르게 잘 진행되고 있는 엔터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JYP 일단은 또 미국의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도 해외 공연이라든지 해외 진출에 대한 예. 부분도 아주 원활하게 진행을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전고점 대비해서 빠져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관심 가져도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좀 수급에서 나타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수급이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도 섹터인 2차 전지라든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면서 엔터주가 좀 살짝 쉬어가는 구간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JYP 같은 경우 5만 3천 원대까지 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5만 원 초반대라고 한다면은 다시 또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라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매개 이동이 좀 생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엔터주들 지금 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도 유효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2%대 낙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